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불현듯 나는 그럼 광야로 언제 떠나야 될까? 저는 번뇌와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 제 와이프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현님? 그런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많이 가요. 즉 객관적인 남들의 생각이나 남들이 말하는 평가를 벗어나서 내가 믿는 믿음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뚝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들어올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참 어려웠거든요. 구조조정이 있었고 사람을 자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 멘토들이 거기 가면 아마 1년 안에 잘릴 것이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 믿음은 너무 거기서 근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좀 그리웠고 또 제가 가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현님이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방법이 뭘까,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2년 전하고 지금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CES에 다녀왔는데 TV가 그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스마트 TV라고 하는 게 나왔죠. 아마 1년, 2년 더 지나면 더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즉 인간이 만드는 모든 기술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가? 그 기기를 쓰고 있는 우리는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자문을 해보시죠. 과연 나의 작년과 올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스마트폰만큼 많이 발전했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게 이 호모 스마트쿠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급변하고 있는 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인공적으로 불을 피우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고대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불이 옮겨붙어 쓰이는 재료를 자연에서 찾아내고 불쏘시개로 만들 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을 정복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환경, 어떤 기후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이지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예. 그 호모 사피엔스가 불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걸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구를 주먹도끼에 크기는 작지만 만들게 된 과정을 말한 겁니다. 사냥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질 좋은 삭제를 구하기 위해 멀리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삭제를 긴 나무 막대 끝에 고정시킨 성배 찌르기는 창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이었지요.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아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인류학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호모 에렉투스는 50만 년 전에 나온 인류거든요. 근데 그 인류는 수만 년 전에 나온 호모 사피엔스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대가 끊기고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의 인류의 모체가 된 거죠. 뭐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 나온 딱 두 가지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도 불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번개뿌리 칠 때 만든 불,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지 직접 본인이 필요할 때 불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아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불을 만들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호모 에렉투스는 돌로 돌을 깨가지고 그 돌을 이용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가죽을 벗기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그걸 넘어서서 나무에 돌을 끼웠죠. 그래서 그 돌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매쉬업이죠. A와 B를 합쳐가지고 더 나은 기능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호모사피엔스예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이후에 인류 역사의 문명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 직립보행을 시작을 하면서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고 그 호모 에렉투스가 돌과 번개뿔에 의해 가지고 불을 만들어내면서 불을 이용한 거죠. 불을 이용을 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나온 호모 사피엔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거 혁명, 농업 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동하면서 다니던 사람들이 집을 만들고 그 집 속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서 인류의 문명의 태동을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엔진이 개발되고 또 그 엔진을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개발되고 그 이후에 디지털 혁명이 2000년대에 일어났죠. 19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1998년도 한국에서는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과 함께 유선 인터넷의 시작을 알렸고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이루었던 것의 핵심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터넷이죠. 그리고 지금 모바일 혁명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모바일 혁명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계의 혁명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디지털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호모 사피엔스가 불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가 된 거죠. 그리고 무선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와 함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바뀐 게 수십만 년 전이었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거친 게 수천 년 전이었는데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년 전 우리가 쓰고 있던 컴퓨팅 환경, 더 나아가서는 사무실의 오피스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 또 너무 다르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컴퓨터 관련된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디에서 했냐면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했어요. 행자부나 법무부나 정통부나 뭐 우체국이나 또 KBS나 SBS 연수원 같은데 대기업들이 컴퓨터를 가르쳤거든요. 누구한테? 직장인들한테,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쳤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컴퓨터 가르쳐주는 데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이 돼버렸거든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팩스하고 복사기 쓰는 것처럼 컴퓨터는 너무 기본이 된 거죠. 그게 불과 10년입니다. 무슨 100년, 200년 전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스마트폰 또 태블릿, 거기다가 더 복잡한 스마트 TV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컴퓨팅 환경은 둘째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오피스 환경도 크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머물다가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진화를 못하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를 무찌른 것처럼 더 나은 스마트한 인간이 과거에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사람들을 또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잊고 있지만 모든 것은 오래전 멸종한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남긴 주먹뽑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구석 시대까지 기술이라는 게 지금 기술이 아니라는 정말 0.0001%밖에 안 되지만 그 자체가 나머지를 있게 했고 그 원리가 아직도 적용된다는 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게 선거시대, 이 구석시대 계획을 우리가 애들이 많이 보고 그 원초적인 형태의 우리의 기술이 뭔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 우리 과거에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가 됐건 인류에 있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는요.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도구는 아까 보여드렸던 돌도끼가 됐든 불을 만드는 일이 됐든 혹은 돌을 나무에 끼워가지고 창처럼 만드는 거가 됐든 그거를 제대로 도구를 못 다루게 되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든 스마트 시대가 됐건 그 어떤 IT와 무관한 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됐든 반드시 우리가 다루는 도구들 컴퓨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IT 툴들은 자유자재로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업이 비록 비IT 산업이고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스마트 TV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산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IT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없이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산업군이 IT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전혀 IT와 무관할 거라 생각했던 카메라, 코닥이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주식이 주당 1달러도 안 돼요. 왜?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누가 카메라가 IT기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광고하는 마케터들은 TV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외에 소셜 마케팅과 모바일 광고와 새로운 형태의 모든 광고 기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는 다 IT 저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내 직무가 어떻든 내 산업이 어떻든 간에 IT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비록 IT와 무관한 업무, 무관한 산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현재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내 직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게, 즉 스마트 워크,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 즉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IT 시장의 급변화, 아까 설명드렸던 시장의 또 급변,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트렌드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이죠. 왜?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 행복이 다 누구나 다를 거예요. 아까 국현님이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소망을 해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 와이프처럼 돈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그 행복을 찾는 하고 싶은 일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움에 대한 의지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걸 어떻게 메울지.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이죠. 즉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과제인 겁니다. 맨 마지막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분은 개인의 명분이 아니고요. 좀 더 크게 바라보는, 국현님이 얘기했던 야망 정도일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좀 더 작게는 내 회사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고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여기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스마트워크의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궁합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행복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능력, 나를 발전시켜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분, 가치, 기여, 세상을 바꾸는 거가 됐든 혹은 뭐 내가 아닌 우리 주변과 우리 회사와 사회를 기여하고 바꾸는 거가 됐든 그거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됐고요. 이 세 가지의 괴리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안 맞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 즉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진정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축사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주관적인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 좋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예, 불러줘요. 회사에서 혹은 프리랜서로 어떤 잡이 떨어지거나 오퍼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일이 또 즐겁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스마트 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선순환 효과를 가져가야 되고, 일을 즐기고, 즐기면 재밌으니까 더 잘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게 되고, 이 세 가지의 과정 속에서 일이 스마트하게 진화하게 되는 거죠. 선택 또는 경쟁 이런 걸 관계로 본다면 뭐 그런 과정은 아무리 그 피스크가 평화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능이 뛰어난 집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홍어 X수의 그 규격을 용량하고 홍어 사피엔스 규격을 용량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만큼 이제 홍어 사피엔스를 단계로 가면 생각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활용했다는 게 이제 그런 그 인류학적인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호모 사피엔스는 오늘날 우리와 차림새만 다를 뿐 똑같은 현생 인류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원시 인류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호모 에렉투스의 두뇌 용량이 1500cc입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2000cc거든요. 500cc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불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도구가 더 좋아짐으로써 더 훌륭한 고기, 즉 단백질을 얻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금니, 그 이빨을 씹는 그 힘이 덜 필요하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불을 제대로 다룰지 못하니까 번개가 쳐야지만 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제대로 흡수력도 떨어지고 이빨도 또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의 용적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 훨씬 연한 고기를 먹게 되면서 두뇌의 용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도구를 잘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체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고 또 인류 문명은 그에 맞게끔 또 발전하게 된 거죠. 지금 딱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PC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또 다른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과는 달리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던 진화가 불과 10년, 1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빨리 제대로 적응해야지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즉 호모 스마트쿠스로 진화하는,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 축은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까 말씀처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래서 그 일을 재밌게 하고 그러다 보면 능력이 배양되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해야만 하는 일도 이 세 가지의 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도 시장의 변화, IT의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아주 많이 시간을 할당해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사실 스마트한 일의 가장 핵심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일해야지만이 그 일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즐겁지 않은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마트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